주니어 여러분, 성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야한 거, 부끄러운 거,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운, 힘든 주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방해를 해서 짜증이 나요. 자위를 많이 하면 키가 안 큰다는데 진짜인가요? 남자는 성기도 큰 게 좋은 걸까요?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니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수업, 그럼 시작해볼까요? 주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가 엄진입니다.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하면은 월경, 몽정 이런 말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털이 나기도 하죠. 또 얼굴에는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변성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몸뿐만이 아니라 왠지 짜증이 많이 나고 반항심이 일기도 하는 뭐 중2병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이랑 관련된 단어들도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춘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변화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처음이기도 하고 또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사춘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 짜증이 많아지는 시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춘기는요, 진정한 내 자신으로 되어가는 소중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이 오해들을 좀 풀고 진정한 사춘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가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고민이 도착해 있네요. 방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은데 아빠가 뭐 하냐고 자꾸 물어보면서 방해를 해서 짜증이 나요. 제발 우리 아빠 좀 말려주세요 라는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많은 주니어분들 공감하시나요? 제가 사춘기는 진정한 내가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부모님이나 내 주변의 다른 어른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또 내 생각이 생기고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이 짜증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이 여러분만의 독립된 생각을 가진 존재로 존중해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문을 벌컥벌컥 연다거나 내가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오늘은 이거 입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든가 내가 이걸 얼마나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내 생각도 존중해주지 않은 채 내가 어릴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대한다면 저라도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좀 강압적으로 느껴지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짜증이 나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성숙한 마음으로 짜증을 꼭 참고 한번 말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도 이제 제 생각과 의견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을 묻고 함께 대화를 나눠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어른들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부족했구나, 나도 우리 주니어에게 좀 더 생각을 묻고 존중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고민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선생님, 얼마 전부터 거기를 만지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자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서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저 괜찮은 걸까요? 이 두 번째 고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용기를 보내준 친구의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여러분, 자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위는 한자말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죠. 여러 가지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내 몸에 여러 감각들을 느끼고 또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이 자위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식기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또 생식기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다양한 부분들을 만져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때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은 불편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에 보내준 이 주니어처럼 자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죄책감을 가지거나 내가 더러운 것, 내가 지금 하지 않아야 되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위를 할 때 적절한 횟수나 뭐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제가 너무 많이 자위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이런 고민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내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괜찮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거나 내 몸에 좀 통증이 느껴질 만큼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꼭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위를 할 때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내 몸과 다른 사람에게 에티켓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나만의 공간과 또 시간에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내 몸을 살펴보고 만져볼 때는 다치지 않게 또 깨끗하게 다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니어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 자위를 하면 생식기의 모양과 색이 달라진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야한 생각을 하고 내 몸을 만지는 게 부정적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있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생식기의 모양과 색까지 달라진다니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음경과 음순, 즉 생식기의 모양은 제각각이면서 색도 다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우리 생식기 주변의 피부는 또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위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일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몸의 색깔이에요. 자위를 많이 하면 키가 안 큰다는데 진짜인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주니어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자위와 키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오해 중에 머리카락이 빠진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탈모 역시도 자위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음경, 음순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성의 생식기를 우리가 음경이라고 하고 여성의 생식기는 음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막 장난스럽게 부르던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유난히 이 생식기를 얘기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팔, 다리, 얼굴, 눈, 코, 입 다 자기 이름이 있는데 왜 여러분 생식기를 얘기할 때는 거기, 거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또 여러분 우리 가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승가라고 하면서 그냥 멀쩡한 순서를 바꾸어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성과 관련한 우리의 몸의 부위들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음경, 음순을 배웠으니까 정식 이름을 불러주도록 하자고요. 자, 남녀의 생식기는 모양은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신기하게도 이 발달한 방향이 다를 뿐이지 매우 유사한 기관이라고 해요. 생식기를 이렇게 딱 보면요 감각세포,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것들을 감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세포가 많이 모여 있어서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귀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똑같이 여성의 생식기에는 음핵귀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매치가 돼서 존재를 해요. 이 감각세포와 연결된 해면체라는 게 있는데 해면체는 설거지할 때 쓰는 스펀지 있죠. 그런 스펀지처럼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빈틈이 있어요. 남성의 음경해면체는 몸 바깥으로 또 여성의 음핵해면체는 몸 안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면체가 자극을 느끼면 부풀어 오를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발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발기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한테 일어나는 거요? 남자들이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의 몸은 성별에 따라 방향이 다를 뿐 굉장히 유사하게 발달해 있다고 했죠. 안쪽으로 발달한 여성의 음핵해면체 역시 부풀어 오른답니다. 그리고 또 발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우리가 발기는 야한 생각을 하거나 어떤 뭐 야한 영상을 봤거나 이럴 때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바깥으로 발달한 이 남성의 음경해면체는 아무래도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소변이 마려울 때나 누군가와 이렇게 스쳤다거나 어떤 물체에 자극을 받았을 때 등등 일상에서 흔하게 발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혈액이 몸 곳곳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기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키가 커야 하는 것처럼 성기도 큰 게 좋은 걸까요? 아, 성기 크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춘기 시기에 키도 자라고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음경이 커야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성다움, 남성은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성별 고정관념과 이런 편견들이 자유로운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가로막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몸의 생김새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안 좋은 마음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굴도 저마다 다르고 우리의 저마다 다른 몸은 그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몸 안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남성의 고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정자라는 이름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여성의 난소에서는 난자라는 이름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정자는 고환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관이라는 기관을 따라서 음경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자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 사정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이렇게 잠을 자다가 사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춘기 시기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꿈몽이라는 한자를 써서 몽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팬티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얀 액체가 묻어있다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놀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아, 내 몸에서 정자가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배출이 됐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음경이 점차 자라나고 자주 발기가 되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은 예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가 됐을 때 귀도를 감싸고 있는 표피가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것을 자연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포경의 경우에는 포경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기가 되었는데도 이 표피가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을 진성포경이라고 하는데 이 진성포경의 경우에는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포경수술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자기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내 몸을 잘 알고 있다면 이 내 몸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자가 수시로 정액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반면에 난자는 한 달에 한 번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자궁 안에 여러 뭐 불순물, 단백질, 혈액과 함께 난자는 배출이 됩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주니어분들 아시나요? 생리라고 대답을 해준 주니어분도 있고 오, 어려운 말을 잘 알고 계시네요. 월경이라고 불러준 친구도 있습니다. 이 월경은 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주기가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춘기 시기처럼 월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주기가 더욱더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월경을 했는데 막 세네 달이 지나도 월경을 하지 않아 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월경을 하고 나서는 주기가 이렇게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규칙적이었는데 갑자기 불규칙해졌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월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월경은 호르몬에 따라서 여성의 몸에 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우리가 임신 여부를 이 월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기도 해요.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우리 자궁 내막에 탁 붙어서 아기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난자가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인 10달 동안은 월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월경은 며칠 동안 하는 걸까요? 제가 만났던 친구는 저는 월경을 하루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월경은 한번 시작을 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4일에서 한 7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월경을 하고 나면 26일에서 32일 사이로 대략적으로 한 달이죠. 한 달을 주기로 이렇게 월경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우리 주니어분들 사춘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야한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나쁜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보고 싶어서 너무 괴로워요. 와, 이번에도 솔직한 고민을 보내준 우리 주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한 영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야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어떤 게임 캐릭터를 보고 막 신체의 어떤 부위가 막 강조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야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인터넷 뉴스에 뜨는 광고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청구와 관련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 자체는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소위 야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야한 동영상이나 컨텐츠들이 지금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불법 촬영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가 됐기도 하고 특정한 성별을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보여주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성적인 것들을 조금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고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역시나 전문가와 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우리 주니어들은 내 몸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성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까지 다 알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별에 관계없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서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또 배려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월경혈이 센 친구를 보고 이제 월경을 시작했구나, 월경대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뭐 사다 줄 수도 있고 우연히 친구의 발견된 모습을 보면 좀 친구가 민망하지 않게 좀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사피엔스 스튜디오에 함께한 친구들이라면 너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늦게 나와? 너 야한 생각했지? 변태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랄게요. 진정한 내가 되어가는 소중한 시간 사춘기 이 시간들이 조금 외롭기도 하고 또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신경을 써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인다면 험난한 시기를 지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또 감추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요 나에게 찾아온 이 성장의 시간을 함께 기쁘게 맞아보면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주니어들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사춘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